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뭐 우리 모두는 아니겠지만 이 도토리의 추억이 있습니다. 싸이월드가 이제 다음 달 이제 재개되는데 관련주로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최근에 상승력이 돋보이는데요. 자, 김신 연구원 좀 분석 좀 해주시죠. 네, 한글과 컴퓨터 뭐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싸이월드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. 오늘 0.67% 상승세를 보였지만 같은 관련주인 NH&Box의 경우는 10%대 상승 여력을 보였었는데요. 그에 비해서 NH&Box에 비해서 한글과 컴퓨터의 주가는 덜 반영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싸이월드가 4월 2일에 그 재개할 것을 예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경우는 구글 앱스토어 관련해서 승인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강세가 나타났고요. 지금 뭐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그 승인 기대감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같은 추세로 봤을 때는 그 애플에 대해서는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고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는 싸이월드 Z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싸이월드 한컴타운을 설립을 했습니다. 관련해 가지고 IP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.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율만 50%가 넘습니다. 51%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싸이월드에 대한 추억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.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도토리를 많이 써면서 싸이월드 이제 미니홈피를 꾸민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잠재적 가입자는 3,200만 명이라고 합니다.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컴타운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바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아바타 이제 메타버스에 아바타가 있다면 싸이월드에는 미니비가 있는데 미니비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NFT 사업을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업 다각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한컴타운을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 신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. 개인 아바타를 활용해서 가상 오피스에 출근을 한다든지 화상 회의를 진행할 것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 또 비대면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. 또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사무실을 없애고 온라인 사무실, 그러니까 메타버스 사무실로 출근하는 기업도 생길 만큼 가상 오피스에 대한 수요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그에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상반기의 경우에는 한컴 오피스와 연계해서 각종 문서를 편집을 하거나 공유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 수요도는 계속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단기 이평선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4월 2일에 그 서비스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는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매수가는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2만 7,000원, 그리고 손절권은 아래 박스권 하단 라인인 2만 원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김시훈 연구원과 제가 좀 연배 차이가 있어서 싸이월드의 공감대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. 네, 새삼 반가운 생각이 들고요. 자, 이슬이 전문가 보고 계신 지금 내일장 특징 좀 보니까 또 코스피 코스닥에서 잡아주셨는데 제가 보기엔 리오프닝 쪽에 찾으신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네, 일단 네. 현대 그린푸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뭐 외식 서비스라든지 이제 식자재 관련 유통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도 지금 뭐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최근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난해 이제 배달 앱 결제가 굉장히 좀 많이 늘었었습니다. 그렇지만 4분기부터는 오히려 배달 앱 결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현재 외식 수요가 다시 한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 푸드 서비스를 동사에서는 약 20% 정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현대 아울렛의 어떤 외식 수요도 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게다가 뭐 시장 상황까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어떤 러시아 경제 제재는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에 따라서 지금 식료품 공급 차질이 계속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무래도 공급 차질이 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뭐 식품 가격 상승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사의 제품 가격 상승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동사의 어떤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
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종목도 뭐 실적 위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작년 저조했던 어떤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는 올해부터 좀 톡톡히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목표가는 1,5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손절가는 네, 7,500원 이하 때까지 네,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대 그린푸드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. 수급의 측면에서도 기관이 연일 양호한 수급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외국인까지 지금 오늘 동반 매수하면서 오늘 5%까지 지금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. 9,04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. 자, 현대 그린푸드 한글 컴퓨터까지 분석해 주셨고 이와 함께 레몽레인과 크리스 FNC까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분 전문가 수고하셨습니다.